확실히 타체 12에도 불구하고 타수가 지금 더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끝나면은 좀 다를 거예요. 그 바람이 이제 1, 2라운드에 비해서는 좀 적게 불었으니까. 1, 2라운드는 바람이 참 너무 어렵게 불었었습니다. 이번엔 강윤석 선수의 티샷이 조금 벗어났고요. 이승택도 들어가면 공동 5위입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세 번째 샷을 가까이 붙였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네 홀의 세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김한별은 티샷이 조금 많이 휠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김한별 선수의 거리라면은 왼쪽의 벙커는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괜찮네요. 네. 또 김한별 선수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이번 대회도 반바지가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서기에 한해서 선수들이 이제 반바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참 경기력 향상에 좋은 거죠. 예. 네. 선수들이 이런 드랩샷을 직접 와서 보시면 참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예. 남자 선수들 대단한 기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본인의 등 쪽에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그 몸에 회전하는 데 조금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작은 근육이 팔이 좀 먼저 내려오면서 헤드가 다치는 그런 결과로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래도 네. 까다로운 위치에서 잘 올렸네요. 특히 이태희 선수의 경우에는 첫날 라운드가 끝난 이후에 연습을 아예 하지 못하고 7호에만 전념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파5 9번 홀의 허인회 선수입니다. 버디 퍼. 정확합니다. 네. 버디 성공, 허인회. 어제는 퍼트 실수가 조금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뭐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 이 선수가 신나기 시작한다면 네. 또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많이 긴장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김한별. 김한별. 아, 잘 쳤어요. 완벽한 결과예요. 그렇죠. 앞서 1번 홀보다 더 가까이 붙이는 김한별입니다. 김한별, 강윤석 두 선수의 초반 흐름이 네.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왕정훈 선수가 이 7번 홀에서 티샷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딱 멋있게 잘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쳐야 됩니다. 타수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김한별이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 태핀 버디. 이 어려운 7번 홀에서 김한별 선수가 버디를 나온 거는 정말 보너스거든요. 예. 이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강윤석. 오, 중요한 파퍼. 네. 차분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큰 위기 없이 플레이를 잘하고 있고요. 김한별, 강윤석 두 선수가 11언더 공동 선두고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염세윤 선수인데요. 보기 퍼. 왼쪽 이 팔문홀은 왼쪽의 벙커를 좀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또 오른쪽으로 더 러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잘 나왔네요. 거리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 페어웨이 끝선을 살짝 지나서 네. 세미러프까지 보냈습니다. 293m 나왔어요. 저 벙커가 끝나는 지점이 292m니까요. 거의 그 선상까지 1m 더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공격적인 티샷을 보여준 김한별 선수고요. 강윤석 선수는 전홀의 티샷이 왼쪽으로 많이 가는 미스를 빨리 잊고 샷을 해야겠죠. 네. 이거는 약간 그 푸시 페이드가 나왔습니다. 볼이 이제 페이드 정렬에 들어갔었는데 볼이 출발이 페이브의 중앙으로 출발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페이드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클럽핏에서 조금 열렸습니다. 이태희 선수는 크게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확도 높은 샷을 잘 보냈네요. 이 A1CC는 물론 뭐 모든 샷들을 다 잘 쳐야 됩니다만 이 티샷만 페이웨이로 떨어지면은 버디를 할 기회가 좀 많은 코스입니다.